남미 대륙의 베네수엘라, 브라질, 가이아나 3개국의 경계가 만나는 지점에는 아주 특이한 지형의 로라이마산이 있다. 이 로라이마산은 높이가 최대 2800m에 이르는 탁상형 지형으로 이곳에는 올챙이 단계가 생략되고 아래서 바로 개구리가 되는 양서류 로라이마 검은 개구리가 살고 있다. 이 로라이마 검은 개구리는 로라이마 부시 두꺼비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 종류이다. 두꺼비도 양서류로 아래서 성체로 될 때 올챙이 시절을 겪는데 이 두꺼비는 양서류인데도 특이하게 알 상태에서 성체가 만들어져 알을 깨고 나올 때 이미 성체로 나온다. 학명의 맨 앞에 오레오가 붙은 것은 이 두꺼비가 검은색이라서 오레오 쿠키를 연상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지만 그리스어로 오레오가 산, 언덕이라는 뜻이라서 여기에서 따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. 로라이마산은 SF 영화의 배경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모습이 독특한데 탁자 모양의 산 정상이 수백 미터의 낭떠러지로 둘러싸여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. 그래서 이 두꺼비가 독특한 진화 과정을 거친 이유가 로라이마 산의 특이한 생태 환경을 반영한 때문으로 보인다. 로라이마 산은 열대 우림 기후라서 비가 연중 많이 내리지만 비가 온 후 일시적으로 산 가장자리에 500m가 넘는 폭포가 생기며 아래로 다 흘러내린다. 따라서 아래서 올챙이를 거칠 때 얼마간의 물 웅덩이가 필요한데 지형상 웅덩이가 많지 않고 쉽게 말라버리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. 이곳에만 사는 이 두꺼비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후 관광객들에게 많이 노출되자 보호종으로 지정되었다.